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무아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하고 있는데요. 이 무아라는 말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개체적인 자, 개체적인 개성, 그러니까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의 차이, 이런 거하고가 조금 매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인데 어떻게 사람마다 그런 개성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아라는 말에 대한 이제 이해가 일단 이제 좀 정확하지 않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무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는 건또 연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아의 이제 무아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 사람마다 개성이 있는지 이거를 연기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그 무아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좀 중요한 점만 짚어보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무아인데도 개인마다 그런 차별이 가능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연기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연기라는 그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실 무아라는 것도 나오고 공이란 말또뭐 중도란 말 이런 게다 이제 연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간단히 좀 짚어보고 그럼 연기에서 어떻게 이제 무아라는 그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무아지만 어떻게 또 개인의 차별이 가능한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연기를 이해하려면 조건이란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조건이나 원인 이런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건을 의지해서 결과가 일어난다. 또는 이제 조건 때문에 결과가 일어난다. 조건이 있으니까 결과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씨앗을 심어야 열매가 맺듯이 그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럼 이 빠짜야, 빨리어는 이제 조건을 빠짜야라고 하는데요. 이 빠짜야의 원어 뜻이 뭐냐 하면 이제 어디로 향해서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결과를 향해서 간다. 이런 이제 좀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결과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조건이라 또는 원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냥 조건이란 말은 주로 그 원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말인데 이 연기라는 말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두 가지를 같이 드러낼 때는 연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건, 그러니까 원인만 드러낼 때는 그냥 조건, 원인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까지 같이 드러내므로써 이 원인이, 이 조건이 뭐의 결과, 뭐의 원인이 되는지 그거를 정확히 드러낼 때는 연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는 이제 빠띠짜 사무빠하다라고 이제 빨리에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기 중국에서는 조건연자에다 일어날 기자를 써서 연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는 단순히 조건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조건에서 생긴 결과, 그러니까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고 하는 그 결과까지 같이 드러내므로써 이 조건이나 원인에
원인을 좀 더 명확히 드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연기는 이제 두 가지 대칭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무명이 있으므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무명이라고 하는 건 원인인데, 그거에서 이런 의도적 행위라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줄 때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체계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르침이 이제 우리가 보통 12연기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는 정형구가 있는데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이게 이제 상류단위과의 심력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연기의 이제 그 연기라는 그 말을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해설할 때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가르침은 이제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예전에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냥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뭔가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없다. 그냥 뭐 이게 사라지면 끝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우연 발생이지 무슨 그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고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거 둘 다 극단적인 견해고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한 게 바로 연기입니다.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끝나면 뭐 이게 사라지면 끝나는 이런 거 우연 발생도 아니고 이거는 조건에서 발생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건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한 가르침이 바로 연기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아함경에서는 이제 가전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상류다니까에서는 가짜나고따 경이라고 하는 여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짜야나여 모든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가짜야나 이런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한 가르침이 12연기입니다. 무명이 있으면 의도적 행위가 있고, 의도적 행위가 있으면 시기, 의식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2연기를 설했죠. 그래서 이 연기는 이제 이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을 보는 관점이 뭐 기독교처럼 뭐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유물론자들처럼 그냥 우연히 이래 모여서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고 죽으면 끝인 거지. 여기에 무슨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이제 견해.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뭔가 영원한 게 있다고 보는 이건 상견이라고 하고요. 뭐 그렇지 않고 여기에는 그냥 이건 우연 발생이고 죽으면 끝이다. 또는 사라지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걸 단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 자체가 조건에서 생긴 조건이 있을 때는 생겼다 생기는데 조건이 다 하면 이 현상도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뭔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라지니까 영원히 만약에 영원한 뭔가 있다면 이건 영원히 존재해야 되니까 사라지면 안 되는데 이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현상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건 실체가 없다. 뭔가 영원히 변치 않는 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뭐 만약에 사라지는 게 없다. 영원한 게 없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 자체도 그냥 우연히 그냥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일어나니까.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나서 그 일어난 상태에서 임시로는 존재하니까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완전히 소멸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이 있을 때는 존재하다가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기는 있죠. 현상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영원히 변치 않으면서 이 현상 속에 숨어 있는
변하지 않는 뭔가 실체는 없다. 또는 이 현상을 주도하는 그런, 그런 실체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연기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뭔가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아가 없다, 자아가 없다, 무아라는 게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속에는 뭔가 변하지 않고 영원한 뭔가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임시지만 잠깐이지만 현상이 존재하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용은 있다. 그러니까 작용은 있는데 실체는 없다. 실체는 없지만 또 작용은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표현할 때 보통 이걸 비유, 있는 것도 아니고 비무, 없는 것도 아니다. 이 현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뭔가 실체 또는 자아라는 게 있느냐 하면 그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현상이 없는 건 아니다. 임시지만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는 비무, 없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중간의 가르침, 중도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이런 관점에서 무아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는 없다. 또는 우리가 또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내가 이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주도하는 뭔가 변치 않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독교 같은 데서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힌두교 같은 데서는 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 있어서 그걸 우리 삶을 주도하고 앞에서 이제 우리가 몸이나 마음 이런 게 변하는 거는 거품이라면 그 뒤에서 변치 않으면서 이 삶을 주도하는 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거는 다 생각일 뿐이지 그런 건 실제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그 우리 삶을 주제하고 영원한 건 없다. 그거를 이제 상주 주제라고 표현하는데요. 항상 머물면서 그 우리 삶을 뒤에서 조정하는 그런 건 없다. 그런 자아는 없다. 그걸 무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원하고 우리 삶을 주제하는 그게 없는 것은 무아라고 표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거라든가 뭐 내 몸, 지금 내가 이 몸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지만 이게 영원한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 속에 뭔가 영원히 하고 변하지 않는 뭔가를 찾을 수는 없다. 또는 이 우리 뒤에서 우리 삶을 주도하는 건 없다. 그 자아라는 건 없다. 이게 이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아는 단순히 없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난 현상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영원한 건 아니고 이 속에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기의 가르침 중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할 때 이것이 조건이 다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변하지 않는 뭔가 실체는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게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무아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부딪히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현상들이 다 그냥 잠깐 존재했다 사라지는 거지 일어났다가 일정 기간 머물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지 이 속에서 뭔가 영원히 변치 않고 내 것이고 그 영원히 변치 않는 뭐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걸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대상이 다 그런 이제 무아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을 하지 않게 되고 그게 이제 탐욕을 버리는 대표적인 지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아경에서 설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다섯 비구한테 나중에 처음에 초준법륜경을 설하고 두 번째 그 무아경을 설했을 때 다 아라한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무아경에서 설한 가르침이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현상에는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이건 무상할 수밖에 없고
무상한 것에 어떤 영원 불멸한 실체가 있느냐. 이 속에는 그 자아라고 할 만한 건 없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모든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애착을, 집착을 버리고 이제 괴로움을 소멸한 그게 이제 무화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무화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이제 접하는 현상, 물질 현상이나 정신 현상에는 뭔가 영원한 것은 없다. 그리고 이거는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강조한 게 무화라면은 또 한쪽 측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작용은 있잖아요. 그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자아라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몸이나 내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마음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이런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체가 없지만 작용은 있다. 요 작용이 있다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인과의 측면입니다.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다. 이거는 현재 일어나는 거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라는 측면이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또 사람마다 차별성이 있고 이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현상 자체가 없다면은 사람마다 뭐 다를 게 있을 수가 없고 그 당연히 그런 거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각 일어나는 그 현상 자체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 속에 실체는 없지만 이것이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새로운 게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것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그냥 막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그 현상을 조건으로 해서 뒤에 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걸 연결고리로 해서 뒤에 게 일어나 앞에 걸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결과가 또 뒤에 일어난 현상이고 또 뒤에 일어난 현상을 원인으로 해서 또 그 다음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 고리에 고리를 물고 연결 고리를 가지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일관된 흐름이 있을 수밖에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록 무화지만 이 무화라는 것은 이제 아예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영원한 것이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실체는 없지만 그 실체가 없는 이것이 계속 변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이나 일관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사람마다 어떤 약간 다른 점도 생기고 차별성도 생기고 이런 거다. 이 점을 이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아나 공이라 무아를 다른 말로 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에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뭐 무아고 공이고 이러니까 뭐 뭘 해도 상관없다 또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쪽으로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그럼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불명확해집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 일어나는 현상 자체는 무아고 공이지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마음 자체는 또 작용이 있거든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내면 그 화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작용을 하고 또 화를 많이 내면 다음에 또 그 화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작용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되게 단멸공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뭐 의미도 없고 허무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노력도 할 필요 없고 막 이런 이제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단순히 이게 무아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일어나는 현상에는 작용이 있고 이 현상은 또 미래에 일어날 다음에 일어날 현상의 원인이 된다는 이런 인과적인 측면을 또 명확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은 불교의 어떤 한쪽 측면만 빠지게 되고 한쪽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중도적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공이라는 측면에 너무 빠져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용이 있다는 측면이 원인과 결과라는 그거를 드러내는 인과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각 현상은 무하지만 이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인과가 작용한다. 이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작용이 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원인이라는 걸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비구들이여 이렇게 여기서 진실함, 거짓이 아님, 다른 것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 이것을 일러 연기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것이 그 결과가 일어나게 만드는 이제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떻게 보면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면 콩이라는 그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콩이 납니다. 또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근데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거나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일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콩이라는 원인을 심으면 그 콩이라는 원인이 조건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관련된 결과가 일어나지 콩하고 관계없는 팥이 생기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대로 일어나는 거지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내가 콩을 심었는데 갑자기 팥이 생기거나 팥을 심었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콩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행한 그 행위에 와 관계된 관련된 이 행위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그것이 생기는 거지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다시 원인이 돼서 이것과 관련된 결과가 일어나고 이 원인으로부터 생긴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안 그러면 우연 발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삶의 방향이라든가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 그런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그 마음은 그 뒤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주고 또 현재 일어나는 마음은 과거에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이렇게 서로가 조건 지어져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 또 원인과 결과,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정체성과 일관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좀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 화를 낸 마음이 분명히 어떤 작용이 있는데 이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 마음에도 화를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이해할 때 이것이 항상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가 일어나고 또 현재의 원인만 가지고 미래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일관적으로 그 획일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일어나는 그 이제 원인과 결과도 되게 숙명론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현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현재가 또그 현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정말 항상 나쁜 짓만 하고 남을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살생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악행을 일삼던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인연을 잘 만나서 부처님 같은 또는 이제 아주 훌륭한 그 스님을 만나거나 이렇게 돼요. 그거는 그 현재 그 대상 그러니까 새로운 대상을 만난 거예요. 자기 삶에서 이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대상을 만나면 그 부처님이나 그 부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전에 오던 흐름과는 좀 다른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현재 그
만난 대상의 가르침을 듣고 내 마음의 흐름이 또 바뀔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획일적으로 뭐 무조건 과거를 조건으로 현재가 일어나고 현재를 조건으로 미래가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일어났던 것도 분명히 원인이 됩니다. 과거부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나쁜 짓을 일삼아 왔던 사람들은 현재에도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또 좋은 인연을 만나다 보면은 그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수행을 해서 지혜가 생기면 또 현재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과거의 것이 원인이 돼서 현재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 현재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또 현재 일어난 이것은 또 미래에 일어나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러니까 막 무분별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불교에서 그 상카라 그러니까 행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행원이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형성되었다 이런 말을 형성무득이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마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계속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걸로 계속 일으켜온 사람들은 미래에도 계속 그런 마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제 평소에 지혜와 자비심을 많이 일으킨 사람은 앞으로도 그런 지혜 자비심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의 다양성이 일어나는 거다. 그때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고 사냐,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계속 이렇게 변해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유무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그 가르침은 지금 현재 하나의 현상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제 마이크가 있을 때 이 마이크라는 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영원히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임시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면 이 현상들 그러니까 각 무아인 현상들이 어떻게 어떤 관계에서 이어져 가는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이제 이런 각 현상들은 무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때 어떤 조건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기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한 가르침이 있어요. 이때도 앞에서 있었던 현상과 뒤에 있었던 현상이 이렇게 이어지는 방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한 경전이 그 상유다니까에 보면 나체 수행자 까사빠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그가 짓고 그가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짓고 다른 사람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외도가 와서 부처님께 물어요. 괴로움은 누가 짓고 누가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물었을 때 그러면 괴로움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느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럼 남이 짓고 남이 받냐? 그것도 아니다. 내가 짓기도 하고 남이 짓기도 하냐? 그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뭐 지금 나하고 말장난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그때 하는 말씀이 이제 그가 짓고 그가 그 과보를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마이크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우리가 마음이 앞에 마음이 일어났다가 이제 사라지고 뒤에 마음이 일어나는데 앞에서 지었던 앞에서 행했던 이 행위가 뒤에 행위에 영향을 주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니까. 그런데 이 앞에 있었던 거하고 뒤에 있었던 거는 그가 짓고 그가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뭔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서 이것이 뒤에 가서 여기서 일어나는 행위의 결과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짓고 동일한 사람이 받는다 이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하고 관계 있냐면 상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뒤에 자아라는 게 있어서 자아가 어떤 행위를 해요. 화를 내거나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그 행위의 결과로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다거나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그 영혼, 자아가 또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 내가 짓고 내가 받고 그가 짓고 그가 받는다. 뭔가 받는 주체가 변하지 않는 주체가 있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다. 왜냐하면 아까 부처님께서는 이 현상 자체는 자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어떤 임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가 그 현상이 원인이 돼서 뒤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을 뿐이지 이게 앞에 일어나는 것과 뒤에 일어나는 게 동일한 주체가 있어서 그 주체가 받는 건 아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무아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아로 보면은 그가 짓고 그가 받는다. 이건 상견이라는 거예요. 뭔가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도 볼 수 이제 우연히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는 그냥 그걸로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이 앞에하고 전혀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짓고 남이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죠? 앞에 일어난 행위는 앞에서 끝나버렸고 뒤에 일어나는 건 앞에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그걸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연 발생이고 단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행위를 끝나면 이 행위는 독립적으로 끝나버리고 또 다음에 일어나는 거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한 가지는 이 앞에 행위가 뒤에 행위로 이어질 때 그 어떤 변하지 않는 주체가 있어서 그 주체가 행하고 또 그 주체가 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런 방식도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고 뒤에 앞에 일어난 행위는 끝나고 뒤에 행위도 완전 독립적이다. 앞에 행위와 뒤에 행위가 완전 독립적이라서 앞에는 다른 사람이 짓고 받는 건 또 다른 사람이 받고 이렇게 보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이제 앞에 일어난 일과 뒤에 일어난 일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 거. 원인과 결과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극단이다. 이건 단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설한 가르침이 이제 이 12연기로서 설한 겁니다. 무명이 있음 행위. 그러니까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경전의 구절은 뭐라고 표현하면 불일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일이라는 건 같지도 않다. 같지도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이 현상에 같은 뭔가 변하지 않는 동일한 뭐가 있는 건 아니다. 불일이죠. 그리고 또 다르지도 않다. 다르지 않다는 것은 앞에 일어난 거 일어나고 사라진 거하고 뒤에 일어난 게 완전 다른 거다. 이러면은 이건 단멸의 견해가 되겠죠. 그죠? 근데 앞에 일어난 것이 뒤에 일어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일어난 것과 뒤에 일어나는 것이 서로 무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그러니까 다른 이 자거든요. 이 자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앞에서 우리 생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연기적인 관점이고 중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론에 가면 이게 이제 불상불단 그러니까 팔불중도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불상불단 그러니까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멸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불일불입니다. 하나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되게 이제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나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변하는데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여기는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라졌다는 건 벌써 다른 거라는 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무관하진 않다. 왜? 앞에 거를 원인으로 해서 또 뒤에 게 일어나고 또 뒤에 일어난 걸 원인으로 해서 또 다음 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연결 그 고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연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체는 없지만 이것이 임시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이것이 이어질 때 분명히 연결고리를 가지고 뭐 어떤 연결고리냐 원인과 결과라는 그런 원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뭔가 흐름이 있다. 하나 일관된 흐름이 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개성이고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게 없다면은 뭐 우리는 진짜 완전히 그 수천만 개의 자아가 있을 겁니다. 수억, 수만 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는 또 완전히 착한 사람이 됐다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됐다가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연결고리가 없다면은. 그래도 우리는 이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런 정체성을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기억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아온 그 영향 내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연기적으로 이어진다, 조건에서 이어진다,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왜 정체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자아가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이어지니까 그 차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연기적인 관계에서 개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그 조건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일어나게 돼 있고, 콩이 생기게 돼 있고 팥을 심으면 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와 연관된 행위들이 이어지게 돼 있지 전혀 무관한 행위가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건은 그 조건과 관련된 것만 결과를 일으키지 조건하고 무관한 결과를 일으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몸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몸이 이렇게 큰,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현재 이 몸을 조건으로 해서 또 거기서 뭔가 외부의 충격을 받거나 했을 때 몸이 다치거나 이럴 수 있어도 현재 몸 상태가 그래도 비슷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걸 조건으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저 어릴 때부터 내 모습이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가는 거는 이전의 모습과 관련해서 뒤의 모습이 그러니까 어릴 때 모습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현재 모습이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변해가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는 거의 비슷한 몸의 형태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음도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변해가지만 앞에 일어났던 것을 조건으로 해서 뒤에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만약에 이제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이 그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과 관련된 또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자꾸 이제 그쪽으로 빠져드는 그런 마음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저처럼 이제 수학을 좋아했던 사람 같으면 수학에 관련된 생각들이 또 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또 운동을 전공하는, 뭐 축구를 전공하는 사람 같으면 축구에 관련된 생각들만 주로 이어지겠죠. 물론 그 생각만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인연이 있는 그 생각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 개인의 그 개성, 이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조건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조건과 무관한 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원인, 그 원인과 관련된 결과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렇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일도, 일이 또 미래에 일어나는 일의 원인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난 건 또 다음에 원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이게 이렇게 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조건이 가진 잠재력, 그러니까 조건이 가진 힘, 결과를 일으키는 그 힘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사실 기억이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과거와 현재가 단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억이 없다면 과거와 현재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행했던 것들이 그 분명히 이게 일어나고 사라졌지만 그 행위들에 대한 기억 그거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아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살았고 이런 생각을 했고 무슨 뭐 어떠한 하고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해서 현재 내 모습 내가 이렇다라고 이해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행동을 저렇게 하고 모습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느 학교를 다녔고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미래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 존재했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그 연결고리가 또 기억이라는 것이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기억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단절돼 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연기적인 연기적 원인과 결과로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 이어진 그런 내용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각 개개인의 정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경량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 기억이란 말은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기억해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습관화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계속 일으키다 보면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의 어떤 성향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특별히 생각해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계속.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우리 마음은 외부의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응을 하는 건데요. 그 반응의 형태가 맨날 집착을 많이 하고 또는 화를 많이 낸다. 그러니까 집착을 뭐 어떤 걸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만나면 습관적으로 집착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탐욕의 성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볼 때 항상 그 대상을 만날 때 집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그 사람이 마음을 일으키는 방식이 기억이 돼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도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습관적으로 되는 그 무의식적으로도 기억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성향이 된다는 것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습관이 생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 같으면 또 화내는 성향이 있을 거고 또 자기 견해를 되게 고집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또 견해, 그릇된 견해가 내세우는 경향이 있을 거고 또 나를 내세워 자기가 잘났다고 내세우는 이런 이제 자만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또 자만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은 자만의 성향이 강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살면서 일으켰던 그런 마음들은 원인과 결과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이렇게 이어져온 그런 마음들이 다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은 아무리 오래된 과거도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거든요. 현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과거 아주 오랜 전생까지도 기억하는 이게 이제 현생을 넘어서서 기억하는 것은 이제 숙명통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상당히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삼매를 닦고 선정을 닦고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친다면 이생뿐만 아니라 과거생까지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아무리 오래된 과거라도 다 기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힘인데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다 기억되고 그것이 또 어떤 반복되는 것은 하나의 성향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개인의 성향이기도 하고 개성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지혜를 많이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나 성냄의 위험성을 이해를 하고 자만 견해 이런 거의 위험성을 이해를 하고 아 이런 것들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지혜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이제 자비심, 자애와 연민을 개발하거나
또는 산매를 개발하거나 계를 잘 지키거나 이런 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게 마음의 성향이 되는 거예요. 이 기억이 돼가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마음에 저절로 기억이 돼서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아예 우리가 이제 화를 평소에 화를 막 습관적으로 내는 사람은 어떤 상황만 되면 화를 버럭 내는 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그렇게 기억을 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제 기억돼서 그렇게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화를 안 내고 항상 자애를 가지고 자애심을 가지고 연민심을 가지고 만약에 대응을 했다면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이런 것이 그 사람 마음의 성향이 돼서 오히려 이제 항상 자비로서 반응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성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은 인자한 사람이라 하는 거죠. 또는 자애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평소에 지혜가 지혜를 많이 일으키고 항상 지혜가 작동하는 그런 사람 같으면 지혜의 성향이 강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혜가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지혜로서 반응하는 이렇게 되면 지혜의 성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런 걸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의 주된 어떤 마음의 경향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것, 그 사견, 자만 이런 것이 마음의 경향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아 이거는 계속 우리를 괴로움으로 인도한다. 이런 탐진치의 바탕이 된 마음들은 이것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라는 걸 이해하면 여기로부터 이제 이런 작용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면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개발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의 성향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불교 수행입니다. 사실 불교 수행은 딴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번뇌의 잠재 성향, 그러니까 어떤 해로운 법의 잠재 성향을 유익한 법, 그러니까 팔정도라든가 이런 칠각지 또는 삼매, 지혜, 자비 이런 것들로 성향을 바꿔서 아예 이제 팔정도가 완전히 자리 잡은 사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은 완전히 버려지고 항상 지혜와 자비로서 대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세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개인의 성향이나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물질이나 마음은 항상 다음에 일어나는 물질과 마음의 조건이 되고 이 조건이 그러니까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조건 따라 일어나는 그러니까 연기적 고리를 가지고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게 첫 번째라면 또 하나는 그렇게 진행되어 온 과거부터 세세생생 이어져 온 그 몸과 마음이 일어난 흔적들을 우리 마음이 다 기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것도 다 기억되어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이 분명히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이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었던 그런 행위들은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일어났던 그 흔적들,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이제 기억의 집합체로 생각한 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기억을 총체적으로 집합,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되어 있는 식이 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아랴식이나 또는 이제 제8식으로 이야기한 게 유식 쪽에 유식학파 같은 데서는 그런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다 이런 아랴식에 함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후대 유식 쪽에서 이야기한 거고 초기 경전에서는 그런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단지 이것이 조건 지어져 있다.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은 현재 다시 기억될 수 있다.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은 또 현재에 영향을 준다. 그것이 성향으로 잠재 성향으로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 기억된 것이 과거부터 일어난 그 기억이
이제 보통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해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기억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이 현상들은 그 분명히 무아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거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만약에 망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과거, 현재, 미래에서 일어난 이런 내 변화, 우리 어릴 때부터 했던 그것들, 그리고 내 몸에서 일어난, 몸에, 내 몸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 내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을 일으켰고, 이런 것들을 쭉다 기억한 거, 그걸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아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어릴 때 모습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거를 다 총체적으로 나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희노애락을 겪었고, 이런 기억의 총체를 보통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런 과거에 일어나고 사라졌던 그 실제로는 그게 뭔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진 것이 이어져 온 건데 그런 기억들을 총 합쳐서 그거를 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개념이 생긴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따 산냐라고 하죠. 나라는 인식이 생긴 거다. 실제 그 나라는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계속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변해가는 흐름이거든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현재는 임시로 잠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고정불변한 나라고 할 만한 자아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우리가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이런 것들을 기억의 총체를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생긴 거다. 개념이 생긴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는 개념이 생기는데도 이 기억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기억도 그냥 하나의 기억일 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기억을 하나의 실체화해서 이것이 나다, 이것이 자아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이것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인해서 기반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무아니까. 이런 건 사실 실체는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아까 조건 따라 일어난 건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것 자아라는 개념도 기억을 통해서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과거부터 이어져 온 그거를 가지고 그 각각의 개성을 말하지만 이 개성이나 개인의 성향 같은 것도 고정불변한 어떤 실체는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이어준 마음의 흐름에서 내가 그렇게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에서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뿐이지 그건 또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으로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 부처님을 만나서 또는 선지식을 만나서 개가 천선해서 사람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마음이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탐진치로 물들어 있던 사람이 점차 수행을 해서 이제 지혜와 자비가 넘쳐나게 되면 이 사람은 과거에는 되게 나쁜 성격을 갖고 있었고 나쁜 개성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또는 그 지혜로운 그런 개성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개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재 조건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있는 거지. 지금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지. 이게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다. 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고정적이고 확정적으로 보는 거는 어리석음이고 사견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이고, 그건 이제 무아라는, 연기나 무아를 이해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성이 있지만 이건 영원한 건 아니다. 현재 우리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변하는 것이고, 이거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런 거다. 이렇게 바라봐야 우리가 이제 수행도 할수 있고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성이 왜 생기는지, 개체적인 이런 성향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과거부터 계속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이건 계속 무아한 거죠. 여기서는 사라지는다는 건이 현상 자체가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오는데 이것이 그냥 이어져 오는 게 아니라 조건에서 이어져 왔다. 원인과 결과로서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흐름이 있었다. 그 일관된 흐름을 우리가 기억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거나 개성이라고 생각하거나 성향, 그 사람의 성격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실체로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건 어리석음과 착연입니다. 그거는 이런 개성조차도 일시적으로 형성된 거고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봐야 바른 견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걸 이해하면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그 안 좋은 기질이 많고 탐욕의 기질이나 성냄의 성향이나 어리석음의 성향이나 사견의 성향이나 자만이나 이런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해서 이거는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 과정을 통해서 지혜의 성향, 삼매의 성향, 자비의 성향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의 방향이고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라한이 된다고 해도 사실 그 개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아라한들은 자기 개성이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형성된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이어진 원인과 결과에서 만들어진 거고 형성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집착을 안 합니다. 그것이 차이인 거지. 개성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아라한들이 수두룩했지만 그 아라한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사리불 존자는 지혜 제일이었고 목련 존자는 신통 제일이었고 또뭐 아난 존자는 사띠 제일, 기역 제일이었고 또뭐 불운하 존자 같은 경우는 또 설법 제일. 뭐 하여튼 이게 그 각각의 제자들마다 특성이 다른데 우리가 사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개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나쁜 성향들, 탐욕의 성향, 성냄의 성향, 어리석음의 성향, 또뭐 자만, 사견, 의심 이런 것들이 버려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해오던 그 성격이나 개성 이런 것마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아란이 된다고 해서 개성이 사라지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사라지는 것은 탐진치가 소멸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무아라는 그 가르침이 있으면 사실 이게 무아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차별적인 모습이나 성향 이런 것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과거부터 우리가 무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무엇이 없다는 거지. 그 사람의 개별적인 성향, 성격마저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셀수 없는 과거부터 계속 우리 몸과 마음이 일어났다가 이제 생겼다가 다시 또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무분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거를 조건으로 해서 과거는 또 현재, 과거를 조건으로 해서 현재가 일어나고 또 현재를 조건으로 해서 또 미래가 일어나고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하나의 개인, 개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그 개인의 흐름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고정불변하는 자아나 이런 내가 있다고 보진 않았다는 거, 이걸 무아로서 설명을 한 거고, 이 흐름이 있었다는 거, 이것이 연기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관계가 이어져 온 거는 그 사람의 개개인의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다. 우리가 뭐 70억 인구가 있어도 70억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그 각각의 개인이 이렇게 흘러온 그 연기적인 흐름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그런 개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개성이 영원불멸한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의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또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아와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불교에서는. 그 무아지만 개성은 있고 또 개성은 있지만 여기서 고정불변한 실체로서 보진 않는다. 이거를 잘 이해하면 이런 걸잘 이해해야 불교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무한대 왜 개성이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에 좀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성 자체가 바꾸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바뀌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아란이 돼도 각각의 특징이 다르듯이. 그렇지만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탐욕의 성향, 어리석음의 성향, 성냄의 성, 탐진치라고 하는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게 수행이고. 그래서 이런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의 성향을 버리고 이제 이거는 대상을 대할 때 집착하거나 화내거나 어리석게 대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대하고 자애롭게 대하고 그런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성향으로 바꾸는 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거다는 거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아와 이런 이제 개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이 연기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연기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뜻이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라는 게 그 인과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과적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게 개성도 만들고 개인의 성향도 만드는 거고 그렇지만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 그러니까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속에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 자아는 없다라는 게 무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연기를 이해하면 무아도 이해할 수 있고 인과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